바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소수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예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장군들의 삶을 연구해 왔으며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은 그들 모두가 초자연적인 언어인 방언으로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것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교회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교대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매일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6시간에서 8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 박사님, 하루 중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기회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행하고 습관적으로 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습관적으로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명령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고 있을 때,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인만이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자들이 이해해왔던 계시를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방언을 말합니까? 방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꽤 단호합니다. 왜 방언을 말합니까? 당신은 100% 영으로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0% 완벽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직시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혼합물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도할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두뇌는 방해가 되어 글쎄 그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이 아는 말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마귀와 모든 귀신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납니다. 히브리 말로 메슈가, 약간 미친 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조차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모르고 사람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교화한다라는 말은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곳에서 당신의 영이 제 근육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럴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아니지만 이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그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박대성경 고전판에 인쇄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느껴왔지만 나는 그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성경에는 나는 여러분 중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매우 강신적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신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노라.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교제하는 방법, 지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바울의 숨은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2008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방언 행위가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방언을 하는 동안 뇌 활동을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배운 뇌의 일부인 전두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성경적인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영으로 곧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찬송하고 또한 내 마음과 내 명철로 지혜롭게 기도하리라. 그것은 정말로 그것을 구별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며,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영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내 마음속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력과 생각으로 기도하고 영과 배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배 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젊은 유대 신자였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게네스 헤겐을 보았습니다. 그의 컨퍼런스에 가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단상에 앉았을 때 그는 항상 두 손을 모으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사람인 노벌 헤이스 박사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분도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는 헤겐 박사의 개인적인 친구였고 그의 이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는 헤겐 박사로부터 쉬지 않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의 아들은 어느 날 오후 좋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이건 축구예요. 이건 재미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기는 계속해서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 박사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배운 것입니다. 우선 큰 소리로 영어로 기도할 수 있고 입에 대지 않고도 거의 생각하면서 영어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 두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해왔던 일입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해 왔는데 그러다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도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혀를 움직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판사가 내 귀로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사건을 처리할 때 나 자신을 초월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혀도 움직이지 않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소리를 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고 혀도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단계에서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혀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몇 시간씩 기도한다면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자는 동안 내내 무엇을 하는지 추측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가장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첫째로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이며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많은 가르침과 달리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메시아와 주님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님을 당신의 메시아와 주님으로 삼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은 실제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영의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의 은사에 관해 제가 본 가장 큰 비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가장 작은 은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있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베드로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멋지네요. 예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저의 다리를 움직이시고 물 위를 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야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없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다리를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옮기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기도의 언어로 하는 일입니다. 아니요, 듣기 전까지 말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역할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협력하십니다. 사람이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도 언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록 그들 안에 기도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일해왔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듣기 전에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듣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뇌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만회할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고백할 것이다. 당신의 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에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방언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고 당신의 사람의 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역할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과 이 스튜디오 청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는 제가 말한 것을 행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움직이고 혀를 움직인 다음 입술을 닫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은 초자연적인 지혜가 필요한 재판관과 같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완전한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는 영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는 뇌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장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구원자만이 아닙니다. 내 말을 큰 소리로 반복해보세요. 집에서나 바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친애하는 하나님, 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씻어내셨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제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 거하소서. 나는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당신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고 높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항복의 보편적인 형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갈대에 총을 꽂았습니다.
손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거룩한 손을 들어주세요. 성경에 내가 거룩한 손을 들다라고 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반복하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채우셔서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그리고 힘으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피터, 베드로야, 혀를 움직이고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를 시작하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완벽히 무엇을 말할지 않으면 그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듣고 말로 하면 그 언어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하고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혀를 움직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제 계속하고 입술을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는 영 안에서 웃기 시작합니다. 혀가 움직이는 만큼 빠르게 하면 새로운 언어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한 가지 언어로 기도해왔습니다. 새로운 언어로 나아가십시오. 혀를 움직일 수만큼 빠르게. 샬롬, 샬롬, 샬롬.